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셨어요. 82,000원. 네. 원치 않는 장투 하셨어. 아, 먼저 한 번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8만원까지 올라왔었는데 못 팔았어요. 왜 못 파셨어요? 네, 조금 마이너스라. 아, 본전 생각나서, 그죠? 네, 네. 뭐 이왕 뭐 1년 이상 갖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많이 갖고 왔어요. 뭐 그까이 거 그럼 1년 있으면 1년 더 참아야지 뭘. 별 수 있겠어요? 아우, 1년까지 참아야 돼요. 어머니. 희망적인 얘기를 좀. 어머니. 네. 잘 네. 들어보세요, 어머니. 네. 그 투자하신 금액을 가지고 1년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손실이 많이 났어. 거의 50% 가까이 났어요, 그죠? 네. 1년이 지나서 지금 손실을 따져보니까 한 15% 손실로 줄었어요. 네. 근데 1년 갖고 있으면 이게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아. 솔깃하죠, 어머니? 네, 그렇죠. 한 9만 원대까지 못 갈까요, 이거? 9만 원 보고도 샀어요. 그렇죠. 9만 원 보고 매수하셨잖아요, 그죠? 네. 가능성은 있어요, 어머니.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거예요. 이게 기다려서 올라갈 수 있으면 좀 기다려보는 배짱도 필요해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비중이 정말 과도하게 돼 있어요. 막 7, 80% 막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게 좀 무리가 되겠지만 지금 비중이 20%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매수가 부분까지 왔다가 힘이 좀 밀려서 다시 빠졌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 친구가 무상증자까지 하네요? 네. 무상증자 하는 건 알고 계세요? 몰라요. 어머나 지금 처음 알았어요. 대표님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상담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관심이 없으시구나. 아, 나 그거 잘 이거 모를 수도 있지 좀. 잘 좀 어머니, 그죠? 관심이 없으셔. 초짜라 그래요. 자 일단 어머니 갖고 계시고. 네. 가지고 계시고 난 다음에. 네. 저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어머니. 아... 조금 오랜 시간 좀 갖고 계셔서 그게 좀 고통스럽겠지만 네. 갖고 있으면은 매수가 위로는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대표님 네. 추가 매수는 조금 더 5% 더 해도 돼요? 아서요, 어머니. 어차피 무상증자 네. 물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언제 들어와요? 제가 친절하게 또 그럼 해드려야겠네. 예. 네. 언제 들어오냐면요, 어머니. 이게 네. 주당 한 주 안에? 예. 어머니 몇 주 갖고 계세요? 그건 잘 몰라요. 아무튼 20%예요. 아무튼 그럼 20% 갖고 있으면 그 20% 물량이 들어올 거고 예. 신주 상장 예정일이 다음 달이네. 아, 그럼 8월 7일 날. 대표님. 한 주당 얼마예요? 따져보겠다. 뭐요? 한 주당 얼마 줘요? 한 주당 얼마가 주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네. 주가 이거 반토막 날 거예요. 3만 원대로 떨어질 거예요. 아, 그럼 안 되죠. 아니, 그만큼 주식이 들어오잖아, 어머니. 거예요. 주식을. 어머니 100주 갖고 있어요. 100주를 또 그냥 준다고, 무상으로. 총 금액은 갖고요. 총 금액은 갖고, 금액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무상증자예요. 네. 어머니, 그냥 제가 하시라는 대로 하자고요. 네네. 지금 기다리는 전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다리시고, 어머니. 네.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네. 손실 보지 말고 파시자고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성토하세요. 네.